방금 우린 찬송, 방금 요한일서를 읽고 쓴 찬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내용과 아주 흡사한, 또 요한일서가 그 증거하고자 하는 이 목적과 아주 부합하는, 요한일서는 그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을 인해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확실히 알면 그처럼 놀란 게 없고 그처럼 안전하고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아는,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 이 시간에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라고 알고 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못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보면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 주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림에 시작된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좀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에서 보면 아들이라는 말씀이 안 하는데 의도적으로 한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 보통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슬람교는 하나님 무슨 아들이 있냐 이렇게 부인하는, 또 이 1세기 후반에 나타난 이단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을 부정하는,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이런 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확실한 대단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한번 열어보시면 1절에서 3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은 거기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 확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3절에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누구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우리 부모 같은 분이, 우리 지으신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피조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 피조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 피조물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그런 제가 영존 하나님을 말씀드렸는데 2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15절 보시면, 15절 보시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육체적으로는 6개월 먼저 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출세하기 전부터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이 얘기 속에는 자기가 나기 전부터 계셨던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닌, 그래서 그가 주님의 신들매 풀기는 감당치 못한다, 세례요한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시 때문에 그 신발끈을 만지기에도 자기는 자격이 없는, 가치가 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세례요한처럼 주님이 그래야 한다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주님에 대한 경외심.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만질 자격도 없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높으신 분, 존귀하신 분, 이러면 생각하고 계시네. 그저 보통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을 보세요. 8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에 8장 56절부터 보겠습니다. 56절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봤느냐. 아브라함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사신 분이에요. 육체적으로 2000년 산 분인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직도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봤느냐. 거기에는 대답이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거짓말쟁인가요? 사실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17장 보세요. 17장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 이건 주님이 이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장면인데, 5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아버지 나기 전부터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확실히 마음에 깨달아지셨어요. 우리 주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다가 다시 십자를 거쳐서 하늘로 가 계신.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한 생명,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영존하시는 분이다. 이걸 부인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알아두시는, 지금 머리만 알아두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걸 다 기록을 해놓으세요. 연결해서 우리 주님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흔들리지 않네요.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요한일서로 오겠어요. 요한일서로 오시면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해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 주님 베드림에 시작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같이 계시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하늘나라에서 영원전부터 계시던 그분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기 오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여기 와 계세요. 우리 주님이 영으로 와 계십니다. 두 사람 내일 몽여 내게 둘 중에 있는 자리 지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깨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계셔도 막다나 마리아가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하고 대화하셔도 모르잖아요. 엠마른 두 청년이 주님과 함께 장시간 이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통해하면서도 몰라보잖아요. 주님 우리 함께 계시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론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느니. 그때 사도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영원하신 분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한 사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전부터 계시는 창조 하나님을 뵌 거예요. 그 감격이 어떻겠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 태도가 어떻겠어요? 경외하는. 그런데 우리 찾아와 주신 우리 우리에서 목숨을 버려주신 분이신 얼마나 고맙다는 말 다 표현할 수 없는 존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죠. 이 영원한 생명을 받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니니 이는 아버지 함께 계셔 우리에게 나타냄받은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하며.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요한일서는 이 교제라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이 아닌지 아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제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주와 교제가 되고 우리 서로가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또 아들과 해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라는 말, 사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귐이 안 되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죠?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우리가 피가는 행하자면 우리가 사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단들이 뭘 안다고 그러고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고 그러고 이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생명이라는 생명, 같은 생명을 가지면 거기에 교제라는 게 이루어져요. 교제라는 게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제가 일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다고 하는 사람 많죠. 그런데 우리 교제가 안 되고 우리 혹시 이단이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이라서 그건 누굴 말하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생명이 같기 때문에 교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 거듭난 다음에 베드로 전서를 읽는데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어떻게 나와 이렇게 똑같지? 나 예수는 뵌 적 없는데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 믿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어떻게 나 똑같지? 이렇게 동감이 되는, 공감이 되는. 이 성경은 단순한 일방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공감이 되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편 읽었을 때요. 주의 말씀하시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술에 꿀숨에도 더듬으시다. 나 이렇게 똑같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같은 생명, 같은 성령 안이기 때문에 같은 느낌, 같은 깨달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이야기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를 아는 사람들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이 교제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다. 같은 생명이니까 주님과 교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서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와도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존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얻으면 얻은 사람과 교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똑같은 생명이니까 효자가 되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건 너에게 쓰면 너의 기쁨이 충만케 하며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며라.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즐거움이 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게.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즐겁고 우리 교제할 때 즐겁고 우리 영혼이 충만해지는 경험하잖아요.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이런 말씀이 아멘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맞아 맞아 맞아. 제가 지난 월요일날 경기도 장로들 원래 모임에 그 오라 그래서 갔었는데요. 오늘 행진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모임 가운데 구원 얻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다른 모임에서 구원 얻었다고 해서 왔는데 교제 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많은 거예요. 이제 걱정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한나라 가서 여러분들 못 만나게 된다고 하면 그때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게 확실하십니까? 하늘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들 믿는 자 그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그 증거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 문제를 확실히 하세요. 다른 것은 실수해도 괜찮지만 이 구원 문제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주님 제가 확실하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을 확실히 하시는 그렇지 않다면 그 나라가 사는 자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요 제 구원이 의심된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구원 받은 건가. 제가 돌아보니 부정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영안이 뜨인 거 내 눈이 뜨인 거 내가 변한 거 난 누가 전도해서 믿은 게 아니거든요. 성경 읽다가 제가 변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 되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새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게 된 거. 전에도 이 성경 말씀을 목사님들이 읽으라 그래서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잡념만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회개한 다음날 내가 요한 마가복음 1장을 열어서 읽는데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작일 수가 있나. 저는 성경은 우리 선진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만드는 좋은 책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무슨 인간의 언어라도 쓰시나 그렇게 부정할 수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부정해야 부정이 안 되는 그런 확실한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뜨인 거, 내가 변한 거. 변해 보통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길로 가다가 일이 정반대로 오게 된 거거든요. 제가 이 길로 갈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길이, 들어 이 길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귐, 여기 사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이 세상에 많은 사귐들이 있잖아요. 뭐 친목회도 있고 동호회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뭐 많죠. 그거 다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교제가 시작되는 그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교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서로 간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빛이라 그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같네 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빛이 하나님께 효자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빛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생명의 성격이 빛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지면 사람이 빛 가운데서 행하게 마련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게 마련이에요. 우리 어둠 가운데 빠질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어둠 가운데 오래 있으면서 그냥 지나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여기 이제 이 생명이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하신다. 우리 빛 가운데서 우리 죄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깨끗이 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그때 범하는 죄가 아니라 우리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 형사적인 죄, 이렇게 형사적인 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짓는 죄는요, 자녀가 부모한테 짓는 죄, 가정사에 관계된다면 믿기 전의 죄는 형사범, 그 죄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은 영원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건 자녀의 죄, 자식의 죄이기 때문에 주님이 채찍을 이르세요.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지만 주님이 채찍을 대세요. 징계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말씀 그 2장 1절에 보시면 일단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리라. 우리가 이 주님 안에 있으면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죄를 범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살면, 이게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살면은 이 죄를 범치 않는,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거기 있다. 너희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하고 또한 죄를 지참게 되는,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너희를 사귐 있게 하려며, 우리가 쓰는 것은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며, 나의 자녀가 내가 이것은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미니. 그래서 이 우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죄를 범치 않고 빛 가운데 행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이 어둠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랑 안에 살지 않는, 이렇게 가르쳐요. 사랑 안에. 그 뒤에 이야기 남다만은 빛 가운데 있다가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하는 거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미워하진 않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과할 수가 없죠. 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둠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행한 것은 사랑 가운데 행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어둠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잘 분별해야 빛 가운데 계속 걸어갈 수가 있고 주님과 사귐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어둠에 빠지고 이 주님과의 교제가 끊겼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불순종한, 불순종 즉각적으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해도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지금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밑빛으로 이루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하실 것이죠. 저는 밑빛이요 하단 말은 주님 그 용서하셨다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밑빛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을 기초로 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거죠. 여기도 보면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여기 이제 원래는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님은 원래 의로우시지만, 본질적 의로우시지만 주님께 돌아가시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죄를 살 만큼 자격이 있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란 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대언자란 말은 우리 이제 복음서에서 보혜사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에는 이 보혜사라고 할 때 성령님을 가리켰지만 여기 주님을 가리켜서 보혜사, 대언자, 변호사. 원래 변호사라는 뜻인데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예요. 검사가 아니에요. 검사. 검사는 죄를 찾아내는 게 검사거든요. 변호사는 죄를 변호해 주는. 어떻게 변호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제가 잘못했을 때 우리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변호해 주시는. 이 그 놀라운 장면이 구약에 보면 있어요. 스가랴서 3장에 보시면 대장 여호수아가 이 그 사단에게 송사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손을 넣으시고 스가랴서, 스가랴서는 말라키 전이죠. 구약 성경 맨 마지막 그래서 두 번째 책 스가랴 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예,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자라 할 수 있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사단에게 이 대적을 받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적을 하고 송사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에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것은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고 이렇게 더러운, 그런데 주님이 변호를 하세요. 사탄은 예, 내 말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변호하시는, 우리를 대적하고 송사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여보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라,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대언자, 변호사,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래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 또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분. 예, 놀랍죠. 우리의 대언자, 우리 주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대언이 가능한 것입니다. 변호가 가능해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변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시죠. 우리의 죄를 그 값을 친히 지불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부정하는 사단에게 책망하시는. 여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딱 서면 사탄이 와서 송사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저런 잘못을 했는데, 그때 주님이 맞아 너 그 잘못했어 그러시는 게 아니라 와서 사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관을 쓰시고 정한 옷을 입히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 우리 위하시는, 변호하시는, 우리 편에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우리 잘못할 때 우리 편이세요. 그럼 누가 송사하느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송사하잖아요. 계시록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사단이 밤낮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 12장이죠 아마 12장
계시록 12장 10절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나. 참사한다는 말은 비방하는, 우리 흠을 잡아내는. 그러니까 밤낮 하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속고 있어요. 사도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를 송사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자꾸 사탄이 송사하는, 생각 안 했어요. 자꾸 제 마음이 가책이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내 마음은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제대고 나서 만찬상 앞에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응? 아니 형제님이 저한테 박형 요즘 왜 그래 그래요. 그래서 아마 내가 이사야처럼 하나님 가까이 가기 때문에 보통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연약함 내가 경험하는 것 같아. 근데 그 형제 대답이 내가 생각한 그런 것 같지 않고 사탄한테 낙다운된 것 같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도 누가 송사하려, 의롭다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그 말씀 지금 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자기 피를,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 내가 부정하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송사할 만한 이유가 송사하는데 주님은 송사를 안 하세요. 아까 책망하시잖아요. 우리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송사하는 것은 사탄만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송사할 때 사탄에게 꾀임 받아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고 송사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로 와서 사탄이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알아들으셨어요? 정말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을 송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비방하지 마세요. 또 형제도 비방하지 마세요. 이 비방하고 송사하는 건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할 때나 남한테 할 때나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다시 이제 요한에서 돌아왔어요. 이 대언자가 계시니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언하고 계세요. 대언. 우리를 변화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얘가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변화해 주시니까. 우리 주님은 송사하는 분이 아니라 변화하시는 분이다. 사탄은 우리를 송사하는 자다. 밤낮 참사하던 자다. 사탄은 참사하는 자, 우리 주님은 변화하시는 분, 책망하시는 분. 그래서 만일 누가 범죄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 변호사. 그 여러분들이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갇히게 될 때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면 계속 눌림을 받잖아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 밑에서 오히려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요한이서 다시 돌아와서 저는 2절에 보면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변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주님의 진노가 없어지신 거예요. 심판의 진노, 이거 없어진 거예요. 이게 화목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 두 사람의 불화 가운데 땅이 화목이 되는 것은 그
나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노를 정당한 방법으로 안 가지게 됐을 때, 그건 정당한 분노인데 안 가지게 됐을 때 그게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주님은 잘못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지. 그래서 주님의 공의로 주님 우리에 대한 진노를 가지고 계셨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 진노를 없애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진노가 없으세요. 우리에 대해서 진노가 없으세요. 왜? 그래서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위해서 변호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시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우리만 의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온 세상,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 가리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 계시면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죄에 대한 진노 가지고 계시는데 그 진노 없애주신,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은 화목제물이에요. 온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 어떤 세상이냐,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 보면요, 이 온 세상 악한 자는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세요. 5장 19절 보세요. 5장 19절 말씀 잘 마음에 안 닿으시면 기도하시면 들으세요. 주님 잘 이해가 안 돼요. 도와주세요. 깨닫고 이러면서 들으세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와 온 세상,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외에는 다 온 세상인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 사단 안에 처해 있다. 사탄의 자녀고 사탄이 지배를 받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주님이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응? 아직 주님을 안 믿으며 계시면 이런 놀라우신 분은 왜 거절하실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신이 벌을 대신 받아주셨는데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값으로 대신 돌아가 주셨는데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3장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4장 10절을 보세요. 4장 10절을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거기 또 나오는데 4장 10절을 보시면 4장 10절 보세요. 요한에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보아요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보아요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화목제물이 되,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화를 없애주신, 그래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내 편에서 안 가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라 그랬어요. 오라고 누구든지 와라. 목마르면 와라. 나한테 와라. 그래서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어요. 내 편에서 내가 문제가 돼요. 내가 안 가니까. 이렇게 사랑을 기다리시는데 이 탕자에 비해보세요. 탕이 이렇게 잘못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 맞이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올 때 그 여러분들이 실패해서 오든 어떻게 해서 오든 꼴이 좋다 그러신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게 기다리셨기 때문에 모습만 보이면 달려가서 맞이하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런 좋으신 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랑 화목제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참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이 놀라운 말씀, 주님이 나 같은 것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 나에 대한 화가 없어요. 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 보시면 3절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잘 아는 줄 알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좋은 거, 유익하고 복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추저하는 거예요. 꺼려하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가면 이게 복인데, 근데 저를 안으라 그러면서 그 예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저를 안으라 하면서 어둠관행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건 빚으신데.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순종하는, 주님도 순종하셨어요. 아버지 앞에요. 그래서 이 주님 아는 증거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도 나타나고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순종이 복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순종이 이게 복이니까. 말씀을 거역하면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잖아요. 우리 평안이 없어져요. 우리 마음에 자유가 없어져요. 그런데 순종을 하면 기쁨이 넘치죠. 이 순종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순종이. 시간에 대해서 이 다음 시간에 읽기를 하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냐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아, 거짓말한 말 참 많이 나와요. 여기 거짓말.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거짓말은 참 많아요. 거짓말.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사람들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저희들 가운데 이루신 것을 말로서는 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사 아버님의 공의의 진노를 없애주시고 아버님 앞에 저희들이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님 또한 이 생명을 가진 저희들 간에 놀라운 성도의 계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게 하시며 이러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말씀이 지닌 것을 알게 하여 저희들로 범사에 순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계약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저희들 오늘까지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신 말씀을 각인에 다 깊이 마음에 새게 해주셔서 이 놀라운 사귐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게 하시고 지속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